보통 사람의 뇌와 엽기적인 살인범의 뇌는 다를까요? 이에 대한 궁금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. 법원이 처음으로 살인범의 뇌, 즉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의 피고인 박춘풍의 뇌를 촬영해서 분석한 결과를 형량을 정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국내에서 이처럼 범죄자의 뇌 영상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활용됐습니다. 이 사람의 뇌를 간단히 살펴보면요. 이 눈부위 위쪽에는 이 안화 전두엽은 의사결정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전두엽은 이 공포와 공격성 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. 이 아래쪽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이 전두엽에 전반적으로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 폭력 성향이 강해져서 충동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. 오늘 이 살인범 박춘풍의 뇌 영상 촬영이 진행됐는데요. 박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다. 핵심 쟁점은 박 씨가 과연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겁니다. 자, 이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인 범죄자를 일컫는 말인데요. 이 사이코패스의 뇌와 정상인의 뇌를 촬영한 사진입니다. 이 사이코패스의 경우는 전두엽이 정상인들과 달리 대부분 발달하지 못한 반면에 후두엽과 양쪽의 측두엽은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박 씨의 뇌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이 전두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형원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지난해 11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박춘풍 피고인. 박 씨의 뇌 영상 촬영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됐습니다. 박 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치면서 뇌가 함께 손상돼 정신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씨 측 변호인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. 다시 말해 뇌를 다쳐 충동 조절에 장애가 있으니 형을 감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이에 따라 연구소 측은 박 씨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지면서 MRI로 뇌를 촬영해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습니다. 정신과 평가와 신경인지검사도 병행했습니다. 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 몇 차례 검사가 더 필요해 결과가 나오려면 2주에서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쟁점은 박 씨의 사이코패스 여부입니다. 1심처럼 사이코패스로 판정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을 받겠지만 뇌 손상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따른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. 재판부는 이번 검사의 분석 결과를 양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. 정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책임을 그대로 물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에 이제 그 의문점을 갖고 이번에 이 조사가 정해지는 거고요. 만약에 이 결과에 정말 뇌 손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은 양형에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.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이런 뇌과학을 수사나 형사 재판에 활용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자의 뇌 촬영 영상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YTN 이영원입니다.